안녕하세요. 스포츠 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포츠 시설의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시설을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와 법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법인 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씩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립 절차와 비용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설립 절차는 사업자 등록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내기 위해서는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자본금 또한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업의 책임성과 신뢰도 측면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그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의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자본 조달과 이익 분배의 측면에서 보면 개인 사업자는 대출을 이용한 자금 조달뿐이 없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회사채 발행을 통하여 자본 조달이 가능합니다. 이익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는 모든 이익에 대해서 향유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배당을 통하여 이익을 분배하게 됩니다. 대표자나 사업자의 인건비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가업 승계 시 자산 평가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실거래가로, 시가로 평가를 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상속이나 증여 대상이 주식이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에 의해서 시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비교입니다. 법인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는 되지만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과 마찬가지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교해 보면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건비나 퇴직금은 비용 처리로 가능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율의 차이도 또한 존재합니다. 법인의 경우 10%에서 22%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개인의 경우에는 6%에서 42%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